자,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반도체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업종이 어제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난 한 달 동안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한 7% 정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은 한 달 평균은 한 평균 마이너스 8%로 지수 정도 수준으로 네, 지수에 맞추는 수준의 지금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된 겁니다. 7.8% 마이너스인데 업종별로 보면은 역시 장비단에서 LOT 베큐하고 KNJ가 한 약 7%대 KNJ 같은 경우는 5%대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EUV 장비 쪽에 들어가는 소모품 SNS텍 같은 경우가 1%대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AT 세미콘이라든지 SKC,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20%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훨씬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AT 세미콘 같은 경우는 뭐 30%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었는데요. 자, 업황도 조금 살펴볼까요? 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일정하게 계속 사이클로 반복하는 산업이라 네. 사이클을 잘못하면 굉장히 계속 사고 나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사이클을 잘 탈 경우에는 큰 이슈 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이클이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철저하게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나온 거는 정부에서 이제 전력용 반도체를 포함해서 신규로 뛰어드는 대기업한테 최대 세액공제 25%까지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고요. 네. 결국 시장에서 이제 제일 핵심은 이제 반도체의 그 가격이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오를 거냐인데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야지만 주가가 꼭 오르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시차는 존재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거는 디램이나 낸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가 지금 핵심입니다. 재고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고가 아직도 줄이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디램 반도체의 경우 이제 물론 서버용에 나가는 거, PC용에 나가는 거, 그다음 휴대폰에 나가는 거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재고가 지금 평상시에 한 3주 정도였다면 지금 한 8주에서 10주까지 굉장히 지금 재고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고를 얼마나 빨리 소진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업계에서 보는 거는 내년 올해 지금 2023년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 약 3분기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이다. 아, 재고가요? 네, 3분기 정도는 소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 보는 거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냐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고점 대비로는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하이닉스는 좀 더 빠졌고요. 그래서 네. 이 재고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게 좀 시장의 좀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야지 뭐 소모품이라든지 장비가 들어가는데 캐펙스 투자는 상당히 뭐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만 역시나 인위적인 감산 없이 약 45조에서 46조를 캐펙스를 꾸준히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기존 10조 후반대에서 50% 이상 감산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역시도 2023년도에 설비 투자도 50% 이상 감산하고 인원까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가 경쟁력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감산을 안 해도 타사가 적자를 기록해도 흑자가 전환이 가능한 거 왜냐면 워낙 네. 생산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쪽. 삼성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워낙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PC나 이런 쪽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고부가가치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쪽으로 계속 이 캐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매출을 50% 이상까지 확대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디램 시장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뭐 OTT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차량용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의 규모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고의 우려와 가격 하락의 우려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락할 일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쉽지 않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네.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굉장히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이제 부정적인 걸 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반등은 나왔지만 그렇게 쉽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일단 4분기에도 영업이익 단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46.7% 삼성전자가 급감을 하고요. 올해 동기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도 35% 감소, 큰 폭의 감소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요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최소한 올해 2분기까지는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매출단에서는 한 73조를 4분기에 예상하는데, 이거는 컨센서스에서 한 4% 정도 벗어나는 정도 하락하는 수준이라, 매출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도 확실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 쪽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신규 성장 동력, 뭐 차량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쪽으로 캐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보다 역시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4분기에 한 6천억 대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상반기 7월까지는 실적 감산을 예상하지만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돼서 항상 주가는 실적에 약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는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상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쪽에서 막 영업이익률 47%가 납니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인데요. 네. 이 부분이 파운드리조차도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TSMC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40% 이상 빠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역시도 지금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웨이퍼 판매 가격이 8분기 만에 하락했는데 당분간은 이 판매 가격, 파운드리의 그 판매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네. 이게 좀 지배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의 실적은 이미 많은 상황들이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좀 가격에도 반영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그래서 여전히 대형주 땀보다는 중소형주의 네. 틈새 시장을 노리는 업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한 번도 지금 2017년부터 역성장 없이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단에서 한 40% 증가가 나오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30% 이상의 증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파츠란 부품이랑 SIC 링, 요게 다 소모품입니다. 반도체 그 장비에,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인데, 한 파츠가 90%를 차지하고요. SIC 링 같은 경우가 한 10%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미세화 공정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소위 말하는 소모품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된 납품처가 도쿄 일렉트로니즈, 램리서치 같은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식각 장비 업체인데 식각 장비 업체로 납품하는 요거는 이제 비포 마켓이라서 좀 더 마진이 좋습니다. 식각 장비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비포 마켓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과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 고객사들을 말씀드리는 도쿄일렉트론이나 램리서치를 외에도 지금 중화권이라든지 다양한 고객사 다변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SIC 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막 매출이 커져가기 하는 시장이라서 지금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지만 20%까지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SIC 링이 파츠보다는 좀 더 고마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대규모 캐펙스 컷 관련돼서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50% 이상 감산하는데 그 부분도 하나 마이크론에 영향이 있을 거냐 그렇게 우려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네. 이 캐펙스 것과 관련된 거는 하나 마이크론 매출단에서 15%밖에 차지를 안 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군요. 네. 네, 일단 하나 마이크론 올 하반기 이제 업황이 회복이 시작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8,400원에서 한 9,300원,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 정도보다 조금 한 3% 정도 조정이 나온 가격대에서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저는 지금 가격에서 한 20%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는 한 11,800원 정도를 말씀드리고 네. 손절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손절가는 한 15% 정도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한 8,370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현재는 장이 괜찮은데 0.5%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800원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목표가는 11,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37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